사랑합니다, 아버지.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18 광주를 왜곡하고 폐매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마침내 5.18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저는 5월의 영령들과 함께 더 이상 서론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와 내민소는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우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